안녕하세요. SH 크리에이터 김태형입니다. 오늘 불금이라서 동기들이랑 약속을 지금 잡아놨는데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미안한가? 빨리 좀 늦을 일이 없으실 텐데. 아 빨리 뭐 먹을 거야? 식혜? 이거 당연히 오늘 법관대에 코스 가야죠. 저희 제일 비싼 스페셜 골드 코스 아닌가요 오늘? 근데 뭐 여기 보면은 단품도 있고 이렇게 점심에도 런치 메뉴를 팔고 하지만 오늘은 저녁이고 또 우리는 법인카드를 써야 되니까 뭐 알아서 시키시고 저는 맥주부터 좀 마시고 싶어요. 지금 너무 덥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스페셜과 맥주를 같이 주문합시다. 사장님 야 여기 벨이 이렇게 있네. 사장님 저희 주문 좀 할게요. 페루루션. 네네. 네. 저희 이거 그 스페셜? 네네. 정식 하나. 네. 세 개. 네. 그리고 맥주랑 소주도 주세요. 소주는 새로 있나요 혹시? 테라. 맥주는 카스요. 아니요. 야 누가 테라 먹냐. 에이 테라지.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거 너 혼자 먹어. 네, 네 감사합니다. 테라 혼자 테라 줘. 네. 왜냐면 얘만 맥주 먹잖아.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아, 술 못 먹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절주를 하는 거지. 네, 적당히 마셔야죠. 오우, 아. 최고씨 팬이랑 같이. 아, 네. 뭐 사실 우리는 이제 여기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오는 거지만 우리 본사 밑에 있는데 좀 바다 회상이라고 양질의 회를 파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다들 한번 드셔보시고 진짜 양질의 회인지 우리 네. 먹어봤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원하게. 저거 마셨다고 또 빨개진 거야? 아직 피부색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여기가 이게 좋아요. 여기다 싸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건 또 뭐예요? 잠깐만. 이거 참치죠, 지금? 참치 나왔으니까. 일단 참치 나왔으니 참치 먹죠. 맛있는 건 또 제일 먼저 드는 거 같아요. 실랑이 맛있는 거. 맛있다. 진짜 맛있어. 근데 하나 더 먹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참치를 먹다가 얘기를 지금 덜 했는데. 그러니까 왜 늦은 거냐고. 일이 좀 많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물론 뭐 대출을 보고 있거나 뭐 아니면 본사에서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은행이 내가 좀 은행 많이 감각한 게 앞에 누가 오시더라고. 근데 오면 내가 내일 한다고 저희 잠깐 기다리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고객님들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 제발 오시지 마라. 아니지. 고객님들 오시지 사랑, 마라. 사랑하시면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다 제쳐놓고서 고객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짜증남? 아니 분목? 아니 그런 화남? 뭐 그러니까 이런 귀찮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귀찮음이네 그럼. 아니 귀찮질 않지. 아니 본사는 어떠냐고 그래서 본사라고 하니까 뭔가 기획을 하고 뭔가 발표를 하고 이래 하는 건가? 했었어. 아직 나도 이제 많이 배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아직 잘 못하네. 나는 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 우리 뭐 노냐? 나는 제 시간에 끝낸다. 불경우가 아닐까 우리보다. 우리도 불특정 시간대에 뭔가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 응 이겨내야지. 근데 그러면은 일하면서 당연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 자꾸 뭘 사게 돼. 여름이니까 또 덥잖아. 또 이제 반팔도 사야 되고 반바지도 사야 되고 또 반바지 사면은 또 신발도 사야 돼. 이렇게 되니까 못 먹겠어. 그러면은 물건을 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이렇게 약간 그때마다 이제 집에 오는 택배 상자를 보면서 약간의 행복감을 느끼는 거지. 퇴근하고서 그치, 택배 알람이 오면은 아 요거 이제 가서 뜯어야겠다. 그렇더라. 뭐 얘는 항상 골프 아니야? 그건? 진짜 퇴근하고 그냥 연습장?
공 치고 뭐 잠깐 헬스하고 뭐 이러는 거 같아. 열심히 다시. 야,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스트레스 많이 풀리더라고. 연습도 연습이지만 라운딩이나 라운딩 나가면 이게 많이 사실 없어져요. 몇 번을 요즘 나가시는 거죠? 아 근래에 근데 못 나갔어요. 막 비도 많이 왔고 또 이제 사람 모으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 그래서 골프를 좀 치라고. 골프요? 좀 배워. 아, 배워봐. 네. 한번 조만간. 아니 추천할게. 아니 연대 시작이 너도 목표야. 너도 그 돈 거기 쓰지 말고 골프 좀 배워봐. 골프 좀 배워봐. 그러면 더 이상이 돼. 그럼 더 이상이 돼. 진짜. 골프 채 알아보고 이렇게 되지. 더 이상이 돼. 어쨌든 거기 쓰는 건 여기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태는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야? 그냥 사람 만나면서 좀 힘을 받는 스타일이긴 한데 혼자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예전보다 덜하지만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각자 좀 이렇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있긴 있네. 있어야지. 좀 비싼 해소법이긴 한데 과소비라. 과소비 아니에요. 적정의 아, 소비나 적정하지만 비싼 아이템을 좀 산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좀 비싼 운동을 한다거나. 있어야지. 좀 비싼 해소법이긴 한데 과소비라. 크리에이터 활동의 일환으로 사실 오늘도 모인 거잖아.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단순히 안 했던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 같은데 뭐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동기 중에 원래 친구 따라왔다가 다른 사람이 붙는다고 누가 나한테 지원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나만 붙어서 네. 혹시 떨어진 그 친구분한테 네 같이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덕분에 나만 맛있는 거 먹고 있다. 다음 기수에 꼭 붙어라. 아 근데 진짜 누군지 궁금하다. 지원 생각이 그럼 아예 없었어? 고민을 하긴 했지. 그 아, 평생 그치? 각제되는 건 맞잖아. 있지. 그래도 솔직히 처음 영상 올라갔을 때는 아, 보기가 싫더라고. 아니요, 아니 보기가 싫은 게 아니라 자기 영상 누를 수 없어. 아 그러니까 못 보겠더라고. 진짜 누를 수 없어. 근데 내가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내 영상이 올라갔을 거니까. 아, 새로 그치. 뽑힌 너가 제일 먼저 찍었었지. 뭐 링크 보내고 사람들이 보내고 아, 막 이러면서 어쨌든 그게 보게 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보고 있다. 생각보다 알고리즘은 대단하다. 그냥 이제는 몇 개 찍다 보니까 익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어쨌든 간에 하나 팔리나 두 개 팔리나 세 개 팔리나 어쨌든 얼굴 팔리는 건 똑같으니까 술을 하나 더 시키게. 저 한 번 눌러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드려요? 네 주세요. 아니 반말을 할 거면 반말을 하고 존댓말을 할 거면 존댓말을 해. 반존대 요새 몰라요? 반존대? 반존대가 제일 허접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본인은 뭐 크리에이터를 뭐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잖아 유튜브나 이런 자료들. 아, 그렇죠. 그때 이제 선배 크리에이터 분들이 했었던 그 영상들이 너무 고퀄이고 너무 재밌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신입회원 때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내가 김태형을 꼬셨지. 같이 하자. 잘하신 것 같아요? 나는 만족해 굉장히. 너무 재밌고. 뭐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영상을 너무 안 찍지 않았어? 제일 안 찍었을걸?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뭘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하기로 했으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열심히 해야지. 사실 하반기에는 제가 볼 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 막 그쵸. 구찌 챌린지 아까 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다고. 제가요? 조만간 아, 내가? 그 구찌 챌린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거예요? 전 이미 그냥 했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저는 아니고요. 앞으로 뭐 충현 회장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생각은 자유니까. 와 진짜 배부르네. 다 먹었어 지금 벌써. 맞아 맛있게 먹었다. 일단 뭐 막잔? 마지막으로 한잔 하고 나가서 한잔 더 해야죠? 좋죠? 아니 그래서 2차는 그러면은 내가 사는 건가? 왜 내가 사? 아니 우리 이제 법인카드는 여기서 끝나니까 이제 사비를 써야 되는데 태희가 또 출연비를 많이 받았잖아 그동안. 크리에이터 연봉 앞자리가 바뀔 거라는 지금 약간 예측이 지금 돌고 있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 나는 때는 나는 어쨌든
내가 막내니까 디테일한 사자. 내가? 어. 아유, 내가 또 막내인데. 원래 이런 건 또 막내가 사야 돼. 아유,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아니, 야, 이럴 때 막내가 사면 다음번에 형들이 또 좋은 거 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뭐 안 사나? 원래 솔선수범 하셔야지. 이따가 2차 가서 먹고 그냥 셋 다 공정하게 카드 내밀어. 그 해주시는 분이 계산해 주시는 분이. 나는 자신 있어. 지피는 걸로 하자. 그래, 진짜 그래. 내가 볼 때 너가 걸릴 것 같아. 빨리 갑시다. 마무리합시다. 2차 가가지고 시원하게 한 잔 마시고 서로 가는 걸로. 그럽시다. 네. 아,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충현이는 보지 말고. 충현이 부르지 말자고. 또 부를 거면. 아까 참치 네 점 나왔는데 혼자 두 점 먹었어. 두 점 먹는 거 없지? 소리 소문 없이. 먹는다 얘기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먹길래. 안 먹는 걸까? 배려한 걸까? 인증받은 먹어야지. 아, 그러니까. 그게 왜, 아니, 그게 아니, 왜 형일까? 하다못해 뭐 인정. 야, 이거. 내가 먹는다. 내가 먹을게. 정도라도 얘기라도 할 수 있지.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어. 안 했어. 카메라 돌려볼까? 그런 사람도 아니야. 다들 오해하시겠네.